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2013년에 흥했던 걸그룹 4MINUTE의 이름이 뭐예요로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지하철 역명에 관한 뒷이야기를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9년에 개통한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앞둔 1년 전 2008년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구반포 일대에 들어서는 역명을 서리개역으로 정했습니다. 시 지명위원회는 서리개가 개울물이 굽이쳐 흐른다라는 반포의 우리말이고 지역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판단해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서리개역을 구반포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리개역 명칭이 욕설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또 남의 과일을 훔치는 서리를 떠올리게 주민들이 반대한 것.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명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사실 지하철이라는 거가 누구나 다 알기 쉽고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파퓰러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두도 아무도 모르는 어원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때 주민분들 굉장히 격노하셨었죠. 결국 재심의를 거쳐 지금의 구반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요즘 도시철도 역명을 제정하는 데 있어 병기는 지향하고 단일 역명으로 짓고 있습니다. 병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도 이미 이름 붙여진 환승역과 유상 역명을 제외하곤 단일 역명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흑석역도 그러했는데 역명 제정 당시 중앙대학교와 흑석동 인근 주민들이 요구해 결국 흑석중앙대 입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때 7호선 상도역에 병기돼 있는 중앙대 이름을 흑석역으로 옮긴 것뿐이라고 원칙을 깬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다른 환승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총신대 입구 이수역입니다. 4호선은 총신대 입구 이수역으로, 7호선은 이수역으로 부릅니다. 7호선 개통 당시 총신대 입구 역명은 총신대와 더 가까운 남성역으로 옮겨졌지만 역시 총신대가 이 일을 계속 제기해 이름 다른 환승역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왜 이제 총신대도 총신대가 요 근처에 없는데 왜 총신대 여기냐 하고 아니면 이수역으로 통일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은 올해부터 낙성대 강감찬역으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기되기까지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 열의 7명이 낙성대 강감찬역으로 부르는데 동의하며 지역 여론을 형성했고 또 병기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알린 성과입니다. 역명 병기는 관악구가 최근 강감찬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강감찬 장군의 문화자산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 역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염두에 두고 새로 생기는 도시철도에 역명을 짓거나 기존 역명을 바꿀 땐 지역 대표성과 역사성도 고려하면서 대중성, 다시 말해서 주민의 의견도 잘 반영돼야 된다. 역 이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면서 시민 편의성과 공익성을 살펴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